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노란 색깔 통, 주황 색깔 통, 주황 색깔 벌통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조금 헌 거, 이런 거를 교체를 진행해 줄 겁니다. 이 주황 색깔 스티로폼 벌통 먼저 교체를 해줄 겁니다. 며칠 내로 이 2층을 올려야 되거든요, 벌들을. 이 스티로폼 벌통은 그 뭐라노, 겨울철이랑 이제 봄철에 사용하는 보온용 벌통이라서 2층이 안 맞아요, 나무 그거랑은. 그리고 이제 더워지면은 저 스티로폼 볼통은 애들이 더워서 집 나갈 확률이 높아서 오늘 벌통을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 몇 통 교체를 했고 아직 열 몇 통을 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저 끝까지 해가지고. 일단 벌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벌통 여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벌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개들은 지금 잠시 집을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게 있어서 바닥이랑 원래 있던 자리로 잠시 내려간 상태입니다. 한 10통을 일단 먼저 제작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파는데, 요게 제가 대구 가서 한 겁니다. 대구 가서. 왜 대구 가서 왔냐? 많이 사면 싸다 해가지고. 많이 사면 싸다 해가지고 한차 이빨 싫어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이렇게 뚜껑이 있고, 네, 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체, 그 다음에 바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틀을 먼저 잡을 겁니다. 이 같은 애는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틀을 먼저 잡고 묵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있었던 못을 꺼내가지고 못을 박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틀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래 뒤집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쪽이 길게 나오게 이렇게 덮어줍니다. 틀을 살짝 맞춰가지고 옆에는 빵꾸를 내놨지만 이 뒤에는 왜 빵꾸를 안 넣는 거야? 대체 틀어질 수가 있어서 올라가서 박아줄 겁니다. 이렇게 몸을 좀 눌리고 이러면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일은 없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통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 문짝만 달아주면 되는데 지금 드라이버 라벨이가 들고 와가지고 도저히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을 일단 다 만들고 나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통 다 만들면 돼요. 이게 만들어진 것도 팔거든요. 만들어진 게 얼마더라? 안 만들어진 것보다 3,000원 비싸요. 3,000원. 그러니까 이 만든 수공이겠죠, 그거는. 근데 나는 3,000원도 줄 수 없다. 내가 만들고 말지. 절약 정신으로 이걸 사왔는데 3,000원을 낼 걸 그랬어. 아우, 언제 못 지라고 있냐. 아우, 1통 다 못 만들고 오늘 벌도 봐야 돼서 5통만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완성시키면 되니까 얘들 입구를 달아주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면 이렇게 열면은 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요래 가지고 이렇게만 이렇게 한 번씩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막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열렸다 닫히거든요. 일단 요렇게 타스통은 다 만들었고 바로 작업해 봅시다. 벌통갈이 요 통을 먼저 갈아줍시다. 짠, 집 바꾸자. 얼마나 고마워, 집도 바꿔주고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얘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으로 좀 쏠려 벌이 왼쪽으로 붙어 있죠. 저는 근데 모든 벌들을 오른쪽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오른쪽으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체가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벌통은 원래 보온이 좋은 스티로폼 벌통이잖아요. 근데 나무통은 스티로폼 벌통보다는 보온이 조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보온재도 그대로 일단 넣어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구분한다고 이렇게 여놓은 사양기 옆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죠, 벌통이. 아, 벌들이. 그래서 거의 한 장 넘게 만들었어요, 지금. 바깥에 나가, 일하러 나간 애들까지 다 치면은 한 장이 넘거든요, 이게 벌이 지금. 들어보지. 한 장짜리 벌이 돼 있어요. 지금 산란도 아마 할 텐데, 이 장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이 사양기를 이 벽면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얘들은 순서대로 다섯 장을 놔줄 겁니다. 요렇게. 나나나나. 보시면은, 벌이 일로 쏠려 있으니까 문도 열려, 이리로 열려 있죠. 그럼 벌들이 페로몬 꿀이 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옮기려고 해도 당장은 일로 안 들어가니까 이쪽도 열어놓고 이쪽도 열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벌들이 원래 오던 길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일 돼서 요거를 이렇게 닫아줘버리면 됩니다. 알아서 일로 다시 페로몬 길을 만듭니다. 일단 한 장씩 옮겨주겠습니다. 요래 옮겨주고 쏘았네 침을. 다음 이 통을 빼가지고 뒤로 제껴주고 이걸 위로 옮겨줍시다. 으아 짜자짜자짜자. 이렇게 옮겨주고 이제 이렇게 보면 집에 붙어있는 친구들은 어떡하냐. 그런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남아있죠. 그럼 이거는 입구에다 털면 날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끝해졌죠. 이렇게 하면 이제 2주는 끝났어요. 2주는 끝났는데 한번 앞에 보시게요. 보시면은 지금 자기들 입구가 이쪽이었나봐요. 이쪽으로 많이 앉죠.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한 애들이 보일 겁니다. 얘들은 이제 어색한 거예요. 집 색깔도 바뀌었는데 입구에 냄새도 안 나. 그래서 벌들이 날아가다가 이제 빠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안 앉고 그냥 날아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다시. 오다가 어? 여기 아닌가? 하고 다시 뒤로 가는 겁니다. 안 앉죠? 안 앉는 애들이 많아요. 앉는 애들보다. 네, 안 앉는 애들이 많거든요. 얘들은 이제 일하고 날아오는데 자기가 보던 집 색깔이 아니야. 입구 색깔도 다르고 지금 냄새도 안 나, 이 앞에. 뭐지? 우리 집 맞나? 뭐 니네 냄새도 안 나고 뭐 색깔도 희한하나? 뭐고 집 언제 바꿨노? 근데 얘들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럼 회항을 해요. 배회하다가 다시 이렇게 결국 안 씁니다. 왜냐면 이 안에서 페로몬이 풍기거든요. 얘들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우리 집 맞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고 집 언제 바뀐대? 뭐 언제 집 바꿔주대? 이러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제법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얘들은 집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으니까 집을 조금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격리판 더 넣어주고 나봐 이렇게 여분의 집도 이렇게 넣어주고 두 장 정도 넣어주면 알아서 또 산란하면 또 불고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넘어와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2층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새 집으로 교체 완료. 꿀장에까지 이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뜬드르드르드든뜬. 어우, 사나워. 앞에서 보면은 잘, 향도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깔린 애들도 결국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애들 있죠. 바깥에서 회의를 합니다. 바깥에서 부르르 모인 다음에. 야, 우리 집 맞네. 우리 집 맞는 거야. 근데 몰라. 눈 떠보니까 이거 집이 바뀌어있다. 근데 우리 집 맞는지 아닌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해가 질 때가 돼요. 해가 질 때쯤 되면 춥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너무 추운데 일단 그래도 이거 우리 집이 떤데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일로 기어 들어가겠죠. 집으로 살살살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딱 냄새를 맡아. 이거 우리 집 냄새 맞는데? 이거 우리 집 맞네. 집이 바뀐 거였다. 이러면서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공간에 한 개, 아예 집 본진에 한 개 이어주고 멀티로에 한 개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 집갈이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말고도 할 통이 아직 10개가 넘어요. 벌들이 많은 그 12시나 뭐 3시 사이에 하면은 얘들이 일하러 갔다 온 애들이 많이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우왕좌왕하다가 옆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뒤늦게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4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빨리 작업을 해야 돼서 일단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며칠 뒤면 2층 올려줘야 돼가지고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